허리야. 여보, 어디 아파? 오늘 거꾸로 매달려서 돈 훔치느라 삐끗했는지 허리가 아프네요. 여보, 오늘 고생했어. 단식 덕분에 오늘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. 그나저나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도둑질만 하고 살까요? 그치만 도둑질은 늘 짜릿하잖아. 스릴 있고 말이야. 난 당신하고 도둑질만 해도 배부르단 말이야. 여보,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도 점점 나이가 있고, 애들도 이제 곧 대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었어요. 이제 우리도 도둑질을 그만두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? 여보,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는 거야? 내가 아는 담요 맞아? 미안. 하지만 언제까지나 한번 크게 훔쳐서 인생 역전한다고 이렇게 계속 숨어 살고 있잖아요. 당신, 왜 하필 감옥에 나온 날 편의점을 털었는지 알아? 글쎄요? 왜 많은 것들 중에서 편의점이었지? 기억 안 나? 20년 전 당신이 일하던 그 편의점. 내가 당신을 매일 보려고 그곳에 갔었잖아. 어서 오세요. 오늘도 예쁘잖아? 이럴 때가 아니지. 오늘은 뭘 훔쳐 먹을까? 이것도 챙기고? 가투. 야, 엘바! 이게 무슨 일이야? 왜네 근무 시간이면 물건이 몇개 없어지냐고! 네가 다 훔쳐먹는 거 아니야? 네? 너 도둑이야? 그러고 보니까 이거 카운터에 돈도 얼마 없어진 거 같은데. 이건 너가 다 훔친 거지? 아니, 사장님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이걸 확 그냥, 아유! 사정이 딱하고 안쓰러워서 그냥 알바 시켜줬더니 은인은 못 갚을망정. 이게 사장한테 거짓말만 하고 물건 훔치고 돈을 훔쳐? 안 되겠다, 너 경찰 불러야겠어, 이 도둑! 너 가만히 있어. 저 진짜 아니에요. 나 때문에 알바생이 오해를 받잖아.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건데. 할배! 에? 자, 여기 봐봐. 내가 물건 훔친 거야. 그리고 네 돈도 내가 훔쳤는데? 야 그러지? 뭐? 저 녀석이? 너 뭐야? 이 도둑놈! 거기서! 응, 느리지? 못 잡지? 이씨, 이씨. 그러니까 왜 억울한 사람을 잡아다가 혼내? 내가 훔친 건데! 야, 알바! 못 잡지? 112 신고해! 전화기가 없는데요? 에? 못 잡지? 이런 젠장. 그러면 저걸 그냥 저렇게 놓치라고? 혹시 그때 편의점 도둑? 어어 어. 아, 놀라지 마요. 신고할 마음은 없어요. 그때 저를 도와주셨잖아요. 왜 그러셨어요? 저 때문에 오해받으신 거잖아요.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. 저기! 잠깐만요. 저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. 네? 사실 당신이 그 시간에만 와서 물건을 훔치는 거 뻔히 알아도 모른 척했어요. 왜요? 당신은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게 무슨, 전 그냥 좀도둑일 뿐인데. 자, 여기. 지금까지 제가 편의점에서 훔친 돈이에요.
제가 반을 나눠드릴게요. 네? 네? 그럼 돈은 그쪽이 진짜 훔친 거라고요? 근데 왜 저한테 반을 줘요? 아, 뭐 어떻게 보면 편의점에서 저를 도와주셨으니 우린 공범이잖아요. 편의점 돈 제가 훔쳤거든요. 그리고 저는 그쪽이 참 마음에 드는데 저랑 같이 도둑질 할래요? 네? 기억나지? 당신이 그때 나한테 고백했잖아. 기억나. 아, 부끄럽네. 편의점에서 당신한테 한눈에 반했었거든. 그래서 당신 도둑질도 숨겨줬던 거고.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당신이 도둑을 몰리는 줄 알고 구해줬는데 진짜 당신도 도둑일 줄이야. 아, 상상도 못했잖아.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구나. 우리가 처음에 같이 털었던 곳이 편의점이었구나. 아니, 그래서 당신이 교도소 나오자마자 편의점을 턴 거야? 그래 맞아. 교도소에서 당신 생각 많이 났었어. 그래서 나오자마자 첫 시작은 편의점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지. 당신은 진짜 로맨틱한 도둑놈이야. 이렇게 내 마음을 훔쳐? 내가 좀 더 로맨틱하긴 하지. 여보,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. 편의점은 시작일 뿐이야. 이번엔 은행을 털 거거든. 은행? 아, 전에 은행 털다가 감옥 간 거잖아. 괜찮겠어?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괜찮아.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. 이번 은행만 딱 털고 이제 도둑질은 그만하자. 그리고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는 거야.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. 난 항상 당신이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으니까. 여보, 믿어줘서 고마워. 당신 노후에는 사모님 소리 들어야지. 사랑해 여봉. 나도요. 여봉. 얘들아, 좋은 아침이구나. 네.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잘 들으렴. 네? 자, 얘들아,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털 은행의 내부 구조란다. 아빠가 전에 혼자 돈을 훔치다가 잡혔던 곳이지. 역시 아빠야. 전단에 편의점을 털어놓고는 바로 잡혔던 은행을 털려고 한다고? 에휴, 아빠는 노답이야. 아유, 뭐 잡혔던 은행을 또 털어요. 그리고 얘들아, 이번에 은행 털이가 성공한다면 이제 우리 가족은 도둑에서 은퇴할 거란다. 네? 에? 아, 하지만 이 기술들을 배우려고 몇 년을 노력했는걸요?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. 어차피 이 은행만 돈다면 평생 먹고 놀 돈이 우리에게 있는데 또 도둑질을 할 이유가 있을까? 그리고 너네들은 나처럼 감옥에 가면 안 되잖니. 그래, 아빠는 이제부턴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살기로 약속하셨단다. 아빠. 아빠, 믿고 있었다고 주행장. 아빠, 그런데 질문 있어요. 은행에 몇천억이 있다고 치면 그 많은 걸 저희가 어떻게 훔치죠? 저희 네 명이서 옮기는 건 불가능해요. 너무 많은 돈이라고요. 미아야, 아빠는 다 생각이 있단다. 예전에 내가 은행을 들려다가 금고와까지 간 적이 있었지. 그곳에서 경찰들에게 잡혔지만 말이야. 하지만 아빠는 봤어. 정말 커다란 다이아몬드를. 누가 봐도 수천억이 될 것 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였어. 이번엔 돈을 더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훔친다. 왜? 역시 엄마의 마음을 훔친 궤도루팡 아빠야. 역시 한 수위 더 멀리 내다보시는구나. 나도 커서 아빠같이 더럽고 추잡한 멋진 도둑이 될 거야. 아이, 오빠 지금도 충분히 더럽고 추하게 생겼어. 뭐래?
어쨌든 애들아,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. 아빠는 한번 감옥에 다녀와서 이번에 또 걸리면 아빠는 평생 감옥에 썩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한번 하면 안 돼. 알겠지? 어쨌든 난 너희들이 믿는다. 우리 가족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. 이제 우리 가족의 마지막 무대야. 화이팅! 얘들아, 여기가 우리가 털 은행이란다. 우와. 어이, 아빠, 여기 너무 철통보안일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무서운데. 여보, 여길 우리가 털 수 있을까요? 나만 믿어, 우리 가족들.